미국의 폴리나 에드먼드입니다. 쇼트 프로그램 61.03점으로 4위. 16살이고요. 코치는 데이비드 글린입니다. 함께할 프리 음악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팅커벨. 7개의 트리플과 두 번의 더블 악셀 구성된 난이도 높은 구성입니다. 네, 가볍게 가장 난이도 높은 트리플 러스 트리플 토르블 연결하네요. 하프룩 트리플 토르 침착하게 연결합니다. 네. 트리플 4였죠. 세 번째 요소 스텝 연기. 이제 성장기를 이겨내고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시니어 시즌.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시니어 시즌. 이미 작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인정을 받았고요. 올 시즌 좋은 출발을 보였고, 또, 지금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는 선수입니다. 네. 나가 유카운고리카 선수 모습 보이고 있고요. 7개의 트리플과 더블 악셀, 두 번의 더블 악셀로 구성된 난이도 높은 프로그램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소화해내는 선수입니다. 트리플 러츠의 트리플 토. 네. 침착하게 점프 후에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네. 네, 약간 트리플 플립에서 엣지가 빠지지만요. 침착하게 3연속 트리플 살코까지 연결합니다. 3연속 점프. 시즌 약간의 부침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플립 역시 엣지가 살짝 빠졌죠. 기울어지면서 불안했는데 랜딩으로 연결을 잘 해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의 감점이 있겠군요. 네. 레이맥스핀으로 마무리하는 폴리나 에드먼드. 요전과 같은 모습으로. 네. 미국의 폴리나 에드먼즈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점수입니다. 점수가 발표됩니다. 184.02점. 네. 자신의 시즌 기록. 네. 경신하고요. 개인 기록은 187.50인데요. 개인 기록은 경신하지 못했지만 시즌 기록 경신입니다. 네. 선수가 등장할수록 계속 1위 순위가 바뀌어갑니다. 이제까지 1위는 폴리나 에드먼즈.